안녕하세요, 레성입니다. 이거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라면 조합인데요. 무파마랑 북어국 라면을 조합해서 끓인 북파면입니다. 오늘은 원래 다른 조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또 술을 한 잔을 또 해가지고 해장을 어떤 거를 하면은 좀 좋을까 싶어서 라면으로 해장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이 영상을 보시면 오늘부터는 이 라면을 드시게 될 거예요. 네, 짠. 속이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, 지금. 국물 빨리 먹고 싶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국물. 일단 색깔은 너무 좋죠? 와, 짱이다. 술이 여기 목에 걸려있다가 이렇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에요. 와, 국물이 완전 진국이네, 이거. 북엇국의 그 시원함 있죠? 북엇국의 시원함. 그 맛이랑, 진짜 파에, 그 알싸한 그 파, 약간 그런 맛? 진짜 너무 잘 어울려져서, 아, 일단 국물이 미쳤어요, 이거. 아, 진짜 굿입니다. 자, 일단 면 먹어볼게요. 딱 담아서 와, 국물이 와, 솔직히 면도 너무 맛있는데 국물이 예술이네요, 국물이. 진짜 시원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, 저도 약간 그 라면으로 해장하는 파인데, 되게 맵게 먹어요. 막 여기다가 막 청양고추도 썰어 넣고, 막 그렇게 해서 먹는데, 근데 그렇게 하면 속이 많이 버린다 그러더라고요. 와, 이제부터 무조건 이거다, 이제. 야, 이제부터 무조건 북파면이다, 북파면. 술은 먹었는데, 옆에 누가 막 챙겨줄 사람도 없고, 해장은 또 해야겠고, 그러면은, 이거 진짜 하나씩 사셔가지고, 다음날 무조건 이거 드셔보세요. 와, 속이 그냥 풀리는 기분이네. 지금, 저 얼굴에 지금 약간 살짝 초췌하죠, 지금? 저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,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습니다. 속이 풀립니다. 와, 진짜 속이 풀리네. 국물이. 국물 너무 맛있어요. 라면 먹을 때 항상 통과 의례죠. 여기다가 라면을 싹 올려서, 뭐야, 김치를 싹 올려서, 술에 들겠나? 이렇게 다 올려서. 이거지. 술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강추입니다. 와, 맛있어, 맛있어. 여기 중간중간 중간중간 북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
부어가 들어있는데, 북어가 해장에 되게 좋잖아요. 아, 너무 맛있어요. 와, 어떻게 라면에 이런 걸 넣을 생각을 했지? 또 땀이 삘삘 나네요. 원래 술 먹고 땀을 한번 흘려줘야 된다 그러잖아요. 술 깬다고.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, 낚시하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. 그 요즘 빙어 낚시나 이런 거 겨울 낚시 많이 하시잖아요. 이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국물이 너무 시원하니까. 이게 라면이 너무 맵지도 않고 그 북어에도 시원함은 또 있고 위에 물이 나갈 것 같아요 속에. 네,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속이 살짝 어제 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속이 살짝 안 좋기 때문에 밥은 안 말아 먹을게요. 밥 말아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네, 그래서 국물만 그냥 깨끗이 먹겠습니다. 오늘 이거 술더 먹어도 되겠네, 이거. 해장 다 됐습니다. 오늘 북파면을 먹어봤는데, 와, 이거는 북엇국을 따로 끓여 먹을 필요가 없어요. 진짜 너무 맛있고 시원하고, 저는 이제부터 해장라면 예로 갑니다. 네. 여러분들도 그속안 좋으실 때밥 챙겨 먹기 좀 귀찮고 이럴 때 이제 요 라면을 딱 끓여 드시면은 해장이 저절로 될 거예요. 저는 다음 라면 조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한끼잘 먹었습니다. 안녕.